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코디로키를 빛의 밝기를 이용해서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에 가서 버튼이 눌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동을 하게 할 거고요. 빛의 밝기의 변화를 항상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어해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이라는 조건문을 가지고 와서 빛의 밝기가 우리가 원하는 특정값보다 크면 어떤 행동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행동을 하도록 연산해서 크다를 가지고 오고요. 관찰해 보면은 주변 밝기 값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왼쪽에다가 넣어 줄게요. 이게 바로 빛의 밝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코디로키가. 그래서 50보다 크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라. 일단 제일 간단한 게 앞으로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동작 카테고리에서 왼쪽 바퀴 속도 50%, 오른쪽 바퀴 속도 50%로 회전. 이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아니면 즉 주변 밝기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동작 멈추기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형태에 보면은 그림 띄우기 명령이 있죠.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해줘서 처음 버튼 A를 누르게 되면 그림이 나타나도록 할 건데 그림도 요거 말고 저는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글라스. 우리가 빛을 코디로키한테 쏴줄 거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좀 더 재미있겠죠. 자, 요렇게 해준 상태에서 업로드를 누르고요. 자, 이제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시는 바로 이 부분이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가리면 이렇게 멈추죠? 떼면 움직입니다.